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그 리버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모예킹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때 이제 리버싱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웹패킹이나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리버싱 공부를 해야 하냐, 취업을 하는데 중요하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죠. 예전에 요거는 그 제가 모예킹이나 무엇인가 그 오픈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제까지요. 거기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또 하나이고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별도로 또 한번 제가 나눠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버싱이라는 것은 역공학 분석이죠. 역공학 분석인데, 사실 리버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공학 분석이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바이너리 애플리케이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EX 파일, 뭐 DLL 파일, 그다음에 암 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뭐두 파일이나 이런 등등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NDK 이게 그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분석하는 거, 이게 프로그램 그 이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설치되는 그러한 설치 프로그램들, 이런 것 대상으로 이제 리버싱을 하는 걸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분석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바이너리 분석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쪽으로 당연히 많은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PC 단말 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모든 악성 코드 분석들이 다 역공학 분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역공학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으로 분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역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예킹, 웹패킹을 한다고 할지라도, 웹패킹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역공학 분석이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고, 뭐 HTML은 기타 뭐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화면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고, 또한 자바스크립트가 만약 난독화가 되어 있으면 이걸 복화를 해서 분석하는 것들, 혹은 이제 중간에 디버깅을 해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복화해서 이게 웹패킹 우회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공학 분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패킹, 이게 모바일 해킹이죠.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회를 하려면은 바로 이제 위에서 말했던 이러한 두 파일 아니고 SO 파일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SO 파일 같은 형태들, 이런 SO 파일 형태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회할 때 이런 SO 파일 같은 경우를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혹은 자바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 안에 어떤 키값들이나 그런 것들, 저장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도 역공학 분석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분명히 역공학 분석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바이너리 분석 쪽으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바이너리 분석을 하는데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통 뭐 많이 알려진 것들은 이제 DLL 인젝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API 후킹 같은 기법들, API 후킹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엠본 애플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보호 기법들에 대해서 우회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좀 재밌는 것을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국세청 액티브엑스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것들 화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안 뉴스에서 나온 요 사례인데, 이것은 이제 제목이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안 프로그램들이 액티브엑스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충돌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서류들을 발급받으려 하면은 액티베이스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죠. 액티베이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액티베이스가 이제 아니고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액티베이스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넌 액티베이스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통합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설치가 되죠.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실이요. 이 액티베이스라는 것은 브라우저 쪽에서 사용자들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러한 필수 프로그램들 이것도 다 DLL 파일하고 EXE 파일이겠죠.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형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그러한 스크립트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브라우저의 특성상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브라우저를 작동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권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자꾸 물어보고 가끔씩 이제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스크립트인데 더 오히려 불편함을 주면서 이제 논액티브엑스로 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설치는 하긴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 필수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에게 기타 다른 어떤 그꼭 보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한번 설치되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요거를 좀 예제를 좀 제가 많이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림이 좀 흐리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해킹 차단 바이러스 탐지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은 이 모의해킹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탐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화벽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것도 해킹이잖아요.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실시간으로 잘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해킹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PC들을 이거를 실행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이제 DL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한 메모리 값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제 수정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API 호킹을 통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떤 함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제 해킹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되는 주요 데이터 이변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메모리를 그쪽을 봐서 메모리를 우리가 중간에 가져올 수 있는지 인풋하고 아웃풋 출력 쪽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키보드 보안을 내가 무력화 시킬 수 있을지 이것들이 이제 리버싱이 되는 겁니다. 리버싱이라는 것을 꼭 어떤 DLL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의 어셈블러 코드들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역코딩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EX 파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DLL 파일의 이 안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값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DLL 파일이라는 것은 동적 라이브러리란 말이죠. 그래서 동적 라이브러리 그 안에 보면은 뭐 이것들은 화면 캡처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들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런 보안 솔루션들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DL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LL 파일들 하나하나 이제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빼면서 아니면은 이제 무력화 시킨다는 것은 실행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상 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미리 보기 같은 거나 캡처, 화면 캡처 같은 거를 악성 코드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서류를 뽑으려고 했을 때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한 명은 죽죠. 이게 실행하는 이 화면 캡처 방지 솔루션이 죽으면서 서류가 닫아진다거나 아니면은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을 동작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이제 역으로 이 보안 솔루션들이 화면 캡처 솔루션들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공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솔루션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그 캡처 프로그램들의 프로세스 이름이나 아니면 기타 특정한 DLL 파일들을 확인을 실시간으로 해서 그게 동작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떻게 보면 얘도 해킹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복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들이 암호화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프린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이 보안 솔루션에 적합한 DRM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만 프린터를 할수 있는데 내가 이러한 그 파일들을, 원본 파일들을 떨궈낼 수 있는지, 메모리 단에서 떨궈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기타 어떤 우회 기법들을 통해가지고 이 암호화되는 시점들 앞에서 우리들이 원본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패킷상에서 원본 파일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프린터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버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해킹이라고 할때 보통 이제 웹해킹하고 앱해킹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모의해킹 컨설턴트로 이제 모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액티브엑스 관점 아니면은 이제 통합 프로그램을 리버싱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리버싱을 공부할 때 보통 이제 그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의 다 악성 코드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왜 거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사에게 가서 해킹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이제 리버싱 쪽 하는 것들은 이제 게임 해킹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게임 해킹 쪽,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보안 솔루션의 대상으로. 이것도 어차피 이게 게임 해킹 같은 경우도 보안 솔루션 똑같습니다. 어떤 메모리 보안 솔루션, 메모리 보안 솔루션들이 있겠고, 키보드 킹 방지 솔루션들이 있겠고, 그 다음 네트워크 암호화 관련된 솔루션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후킹 방지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 똑같습니다. 금융권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보라고 하냐면은, 뭐, 책을 본다면 당연히 이제 리버싱 관련된 책은 이제 나뭇잎이라고 있죠. 그는 기본 부분부터, 입문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책들이고요. 사실 뭐 리버싱 하면은 뭐 제 객관적인 예, 객관 제 아니 제 주관적이죠.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제 리버싱 핵심 원리를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요 책을 예,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이냐면은 그게 역공학이었나요? 오케이. 요책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한번 좀 다시 기회 되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책하고 다음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좀 추천을 해요. 예, 두개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API킹이나 그런 후킹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 오브 후킹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저희 그 올해는 선배죠. 올해는 선배가 작성했던 문서인데 지금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트 오브 후킹이라고 하면은 뭐 트렌드 세컨드 에디션이라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존경하는 예 분입니다. 그래서 아메시안 X님께서 예전에 정말로 오래전에 작성했던 문서인데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서가 10년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문서는 아직도 공부할 때 많이 사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이 후킹이라는 기법들, 특히 보안 솔루션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자세히 알수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서들 꼭 필수로 많이 보시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 간단한 것이고요. 여기서 더 이제 자세히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 되면은 여러분들 강의를 관련된 강의들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리버싱들이 이러한 모이킹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